안녕하세요. 저는 시립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가족지원상담센터에서 임상심리사로 근무하고 있는 김상이라고 합니다. 즐거운 표정 경험에는 미소 짓는 얼굴 표정이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기분 좋게 만들어주며 일시적으로라도 즐거운 표정을 짓거나 큰 소리로 웃으면 결과적으로 기분이 좋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스누젤렌실에서는 서로에 대한 경계하는 태도를 없애고 상대방에 대한 호의적인 감정을 나타내며 서로를 가까워지게 만들어줍니다. 즐거운 표정 경험하기는 스누젤렌실이 아닌 조기 교육실에서 스누젤렌 분위기를 낼수 있도록 빗기둥과 광섬유를 이용하여서 편안한 느낌을 주도록 합니다. 학술대에서 즐거운 표정 경험하기에 참여한 참가자들은 편안하고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웃는 얼굴 표정 사진을 보거나 꽃잎이 떨어지는 경험들을 통해서 즐거웠던 일을 쉽게 회상할 수 있고 표정이 부드러워지면서 함께 마음이 즐거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꽃세례를 받아보는 건 아마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느낌이 너무 행복하고 좋았었고요. 두 번째로 했던 그 풍선의 느낌이 이렇게 내 몸에 닿았을 때 촉감이 감촉이 말랑말랑하고 이렇게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좋았던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좋았었던 것 같아요.